평생 그냥 그렇게 내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중앙선 넘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태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아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이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접었다. 내가 오토바이를 몇 년을 탔는데 가는데 쥐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빠삐용입니다. 아휴 됐다 마. 근데 좀 그렇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제가 여섯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분은 라이더 분은 지금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아 바이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이렇게 타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시선이 절로 꼽혔으니까 뭔가를 얻는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환장 파티입니다 진짜. 아 근데 유튜브도 보면 많아요. 영상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아니면 영상 처음에 한 3초 4초 보고 리플 싸지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답답하다니까. 영상을 딱 안 봐서 리플 달하는 거 보면 그거에 대해서 난 답변도 안 해줍니다. 왜? 내 입만 아프잖아. 영상도 안 보고 그냥 지 혼잣말 지키고 가는 건데 내가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막 반응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에너지를 쏟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코너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코너를 탈락한 게 아니라니까. 보시면은 그냥 일반 주행이란 말이죠. 정상 주행. 그죠? 정상적인 주행에 너도 나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아, 네, 봤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물론 바튜메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 답답하다라는 것인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참 가관인 것 같아. 이거는 코너 서킷에 가지고 탈 정도의 그런 난이도나 강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일상 주행에서 필요한 코너링 스킬 수준인데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 컨트롤 스킬 이런 거를 구현을 못하면은 죽어요. 트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 눈 감고도 타겠지. 근데 내 혼자 담 쌓아놓고 눈 닦아내놓고 아 이거 이상은 나는 트랙을 안 가니까 나는 코너를 안 타니까 괜찮아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냅니다 진짜. 어우 답답해 죽겠어. 그냥 이 사람 탔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 반응이 문제지. 반응이 답답해 죽겠다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 공도는 위험하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코너 탈락하는 거 위험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코너를 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외길에서 투어를 나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투어 나갔을 때 중앙선 침범 이게 본인이 과속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도 중앙선 침범이 되거든요. 이것도 과속이 아니잖아. 그죠? 과속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했죠. 고갯길에서 과속 안 한 것도 중앙선 침범인데 나는 속도 안 내니까 괜찮다. 나는 과속 안 하니까 괜찮다. 나는 코너링 안 타니까 안 넘으면 괜찮다 하고 안 넘으면 뒤지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거를 100번 1000번 만번 이야기를 하면 뭐하노. 니 오토바이 잘 타나. 니 오토바이 전문가가 돌아오는 말은 오토바이 좋도 못하는 게 뭐 아니면 외모를 비하를 하죠. 와씨 배달 잘하게 생겼네 하면서 어? 뭐 족같이 생겼네 이런 말만 하지. 답답해요 막 진짜로.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아, 내가 잘못됐나 싶은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이거는 과속도 아니고 조작 미스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할 여지를 아예 안 볼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오토바이를 몇 년을 탔고 몇 년이 무사고고 알겠다 그래. 난 솔직히 무사고가 더 무섭다 생각하거든. 무사고 뭐 10년 20년 잘났다 니 같은 사람들 사고 한번 나면은 무조건 대형사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이 있어야지. 자잘한 사고 몇 번이 경험이 있어야 조심하고 주의를 더하지. 내가 조심해가지고 조심성 있게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오토바이 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오토바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방에 막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그런 뭐 자동차 교통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타야 되나? 그게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즐길 수 있는 거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려고 타는 거를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내가 오토바이 20년 무사고인데 이 칸다니까
답답해요. 그냥 뭐 야다가 뭐 이랬는데, 에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례라 싶어요. 이 영상이랑 이 영상 공통점이 다 라인 터진 거예요. 다 라인 터졌어. 그리고 다 과속 아니에요. 과속이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과속입니까? 진짜 속도 많이 줘봤자 이거 50km입니다. 진짜 많이 줘봤자 50km. 여기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논리로 봤을 때는 20km, 30km로 커브길 돌아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20km, 30km 돌아도 중앙선 침범합니다. 삐지나가요. 아니요. 와일드다님.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를 못한다 어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슝슝님 빠하. 이게 아니 저도 바이크 못 타요. 잘 타는 사람 선수들 많잖아요. 저는 이 영상하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배우자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눈, 코, 눈 귀를 다 닫고 아니야 아니야 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코너를 탄다 탈렸고 까불다가 사고 난 거다. 평생 그냥 그렇게 내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중앙선 넘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태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아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이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접었다. 내가 오토바이를 몇 년을 탔는데 가는데 쥐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유미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날 뻔했던 거 라인 터질 뻔했던 거 겪고 나서 얌전해지죠. 한 번씩 내가 약간 방심하거나 오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는 고민해요. 아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퀴가 삐깍 했을 때 뭐 때문에? 타이어 때문일까? 자세 때문일까? 아니면은 트랙션? 속도? 속도가 너무 낮아도 타이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아 야마님 말씀 속 시원하게 하시네. 맞아요. 신입 뽑는데 경력직을 경력 신입을 뽑는 겁니다. 진짜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단은 아직은 시즌 오프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 영상 두 개에 대해서 막 하는 게 우리는 조심하자.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 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아니 나는 아닌데 물론 잘 타시는 우리 지금 채팅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전혀 티를 안 내시지 듣고만 계시지. 근데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타다 보면은 늘어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운전면허, 그러니까 바이크 면허 취득 2소, 최소한 원동기는 어렵더라도 2소 딸 때는 이런 거 라인 컨트롤에 대해서는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할리 뭐 이것도 보면 아저씨들 아 뭐 나름 경력이 있으시고 이런데 물론 할리 같은 경우에는 린 앵글이 뭐 그냥 쉽게 뱅킹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할리는 아메리칸 타입에다가 코너 회전 반경도 굉장히 넓습니다. 크게 돌아야 돼요. 이제 속도가 다른 바이크보다는 한계 속도가 낮죠. 코너링 스피드가. 근데 이제 보시면은 터졌어. 하나도 빵 받고 빠바방 앞에서 하나가 흘러들어왔죠. 바이크가. 할리 특히 조심해라 하는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강원도 투어 갔다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할리도 많이 있어요. 사고들. 골드윙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라인 터져가지고 저분은 카다가 앞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슥 날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큰일이다 진짜. 이건 봐 앞에부터 앞에 바이크가 아예 눕어가지고 날아간 거는 이제 한계 뱅킹각을 넘었거나 앞에가 빠져가지고 훅 자빠져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할리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CP 클리핑 포인트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타다 보면 알잖아요. 타다 보면 아 이거 옛날 사고야? 11개월 전 사고였습니까? 이게 왜 최근에 다시 떠오른 거야? 이곳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요. 네, 잘 날리고. 왜 보면은 이것도 맞아. 지금 바이크가 북 일로 빠질락 하는 것보다는 지금 좌코너가 좀 깊은 편인데 지금 밀려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잘 날리고. 이게 할리뿐만 아니라 투어러, 골드윙, 덩치 큰 바이크들한테도 많은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아무튼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나 근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막
똑같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저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 니는 극하다가 뒤져라 익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뭐 의하겠습니까?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뭐 행운을 빌어줘야 되고, 최소한 우리 수용소 수감자분들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수감자분들은 절대로 이런 사고 없는 걸로, 예, 그러길 바라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빈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베테랑이어야 됩니다. 한 명한테 맞춰줘야 돼요. 라이딩, 단체 라이딩은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잘 탄 사람들은 이상하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단체 라이딩을 안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 뽐내고 싶어가지고 더 과격하게 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그 흐름을 맞춰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한테 맞추면은 흐름 자체가 느려지고 이러니까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닥달하든지 답답한 사람들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페이스도 지금 겨우 맞춰서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신경 쓴다고 오버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어. 등 떠밀려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고 납니다. 나는 진짜 30km로 돌아야 되는데 여기 딴 오토바이 잘 탄 사람들은 60, 70으로 다 돌아가가 없어. 내 뒤에 없어. 내 혼자밖에 없어. 뒤에서 막 이제 꼬리 물고 있는 사람이 뭐 쪼고 있어. 에이, 똥줄 타죠. 그러다가 중심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 라이딩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데빙은 뭐 주변에서 잘 좋게 보이는 것도 없지만 솔직히 거의 대부분 열에 열 그냥 폭주입니다. 폭주예요. 이게 어쩔 수 없다 싶어요. 이게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은 약간 좀 거들먹거리고 보여주고 싶고,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거들먹거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좀 답답해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 맞춰주는 라이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아니면 목적지를 정해두고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하고 각자 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사고도 안 나고. 야마님 잘하셨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라이딩 할 때는 무조건 뭐 빠르니 느리니 할 거 없어. 내한테 내가 맞춰야 되지. 그 남들 황새가 뱁새 따라간다, 아니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가랑이 째진다 하죠. 뭐 비유가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 뱁새가 아니지만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누가 그 마라톤을 완주합니까? 처음부터 무샨 볼트처럼 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타고난 게 있겠지만 훈련을 피나는 노력, 그리고 바이크 라이딩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오래 타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지 뭐가 되는 거지. 뭐 경험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한테 맞춰서 마이 페이스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바이크 라이딩에서는 혼자 재밌게 타다가 뭐 나중에 이제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는 게 그립다 싶으면은 그때 가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단체 라이딩하고 이런 게 별로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차라리 더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는 바이크를 못 타는 사람은 센터에 끼어야 됩니다. 센터에 끼우고 앞에 로드 섰는 사람은 뒤에 백미러 봐가면서, 아니면 이 사람의 속도대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리를 안 하고, 이 사람이 보통 한 60km 다닌다 그러면은 한 55km, 선두가 55km 정도 대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있는 초보는 과속을 안 해도 되죠. 본인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괜찮아. 꼴이 있는 사람은 꼴이 있는 대로 이제 지켜보면서 가는 거죠. 그 인터컴 달고 있으면은 이제 통신하면서 앞에 코너 깊습니다, 감속하세요, 뭐 아니면 장애물 있습니다 통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시내에서 주행하는 거라면은 솔직히 뭐 코너링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시내에서는 뭐 해봤자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다거든요. 바이크 시내 주행. 다만 신경 써야 될 게 시내는 많죠. 자동차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국도길은 자동차를 신경 쓰기보다는 요런 코너링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신경 써야 됩니다. 국도길에서는 내 혼자 조심하면 사고 안 나. 근데 시내길에서는 내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순 없어요. 자동차들 때문에. 근데 국도길
교통량이 한적한 도로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내 스킬만 문제가 없으면은 사고가 안 납니다. 왜? 내 혼자 앉아 빠지면은 사고가 안 나겁니다. 그게 달라요. 코너링 그러니까 국도길 위주냐 시내길 위주냐에 따라서 바이크 주행 성향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시내 주행만 하시던 분들은 국도 투어 나가면은 위에 위태롭고 위험해요. 그래서 바이크 교육 중요하긴 하지만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은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